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로 알려져 있는 해리포터 시리즈는 전 세계 64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약 5억 부가 판매된 작품입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한 사람당 평균 10권씩 구매한 수치라 할 수 있겠네요. 소설이 한창 인기를 누릴 무렵에는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이 해리포터의 성공으로 인해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2세를 능가하는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J.K. 롤링은 작가로서의 필명으로 본명은 조앤 롤링인데요. 원래 이름 조앤 롤링에서 미들네임이 K가 붙게 된 사연은 90년대 당시에 남성과 여성은 각기 좋아하는 장르가 구분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사연입니다. 9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 판타지 장르 문학은 남자들이 읽는 주류였고 순정 만화는 소녀들이 읽는 장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시대였죠. 그래서 판타지 소설의 주류층인 남자들은 여자가 쓴 책은 읽지 않을 것이라는 출판사의 요구에 따라 조앤 롤링은 남성적인 느낌의 필명인 J.K. 롤링을 쓰게 됩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달려라 하늘을 창작했던 이진주 만화가로 그의 본명은 이세곤이었죠. 옛날에는 소녀 만화를 남성이 그린다는 것은 어색하다고 생각했던 시절이었던 겁니다. 롤링은 1965년 영국 남서부의 브리스톨에서 평범한 가정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독서를 좋아하며 글쓰기의 재능을 보였는데 종종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주기도 했죠. 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동물을 소재로 동화를 구현해내기도 했으며 학창시절 동안 계속해서 작가가 되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톨킨 작품인 반지의 제왕을 수차례 반복해서 읽을 만큼 심취되어서 학교를 졸업할 때는 책 표지가 낡아서 버릴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하이스쿨을 졸업한 후에는 영국 남서부에 위치한 엑시터 대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엑시터 대학은 잉글랜드 귀족 학교 중 하나로 2010년부터는 영국 내에서 점점 입지가 올라가고 있는 학교인데 학생의 대다수는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의 학생도 있었죠. 예를 들면 강남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부자가 아닌 것처럼 학교 이미지는 귀족 학교이지만 여러 계층의 학생들이 다녔던 겁니다. 이러한 작가의 대학 시절 경험으로 인해 해리포터 시리즈 작품 내에서도 그리핀도르와 슬리데린의 대립을 상세히 묘사하며 악역 말퍼이도 등장했죠. 영화 내에서 말퍼이 가문은 순수 혈통 귀족 집안 중에서도 더욱 세력이 강한 집안으로 해리포터와 대척점을 이루지만 실제 배우들끼리는 절친한 사이로 촬영을 쉬는 시간에는 해리포터와 말퍼이가 붙어 다녔다고 합니다. 조앤 롤링은 엑시터 대학교 불문과를 졸업하고 인권운동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다 20대 중반에 직장에서 잘리게 되는데 그와 동시에 어머니도 세상을 뜨게 되며 젊은 나이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삶은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녀는 새로운 환경인 포르투갈로 건너갔고 포르투갈의 축구 명문 FC 포르투가 연고지로 있는 지역 포르투의 인카운트 영어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죠. 불문과를 나왔지만 영어가 모국어라서 영어 교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조금 부럽긴 하네요. 영어권 사람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취업하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롤링은 교사로 일을 하다 청춘 남녀답게 연인을 만나게 되는데 남자친구는 현지에서 방송사 기자로 근무하던 3살 연하남 조르주 아란테스였죠. 다음에 둘은 결혼을 하고 딸 제시카를 가지게 되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는데요. 2년의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롤링은 남편과 헤어지며 딸을 데리고는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일자리도 없어지고 딸도 혼자 키워야 하는 상태가 되어서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롤링은 이 당시를 회고하며 보조금에 의존하는 자신의 상황에 모멸감을 느끼기도 한 힘든 시절이었다고 했죠. 제대로 된 수입이 없었던 시절 1994년 당시의 정부 보조금은 주당 70파운드였는데 이는 우리 돈 10만원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대략 월 40만원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녀는 단칸방에서 딸과 둘이서 살아가며 분유값이 부족해 맹물밖에 주지 못한다던가 자신도 굶는 일이 있기도 했으며 여동생에게 돈을 빌려가며 생활했다고 합니다. 롤링은 점점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그 와중에서도 틈틈이 소설 집필을 이어갔고 집 근처 카페 엘리펀트 하우스의 구석자리에 앉아 그 유명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써나갔는데요. 부풀려진 이야기로는 난방비가 없어서 카페에 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작가 본인의 인터뷰로는 아기가 그곳에서 잠이 잘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 1권인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은 해리포터의 호그와트 입학과 1학년 때의 일을 다룬 작품으로 초기에는 동화책으로 만들 예정으로 쓴 작품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주인공들도 꼬꼬마들이었으며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동화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를 완성하고서 출판사의 문을 두드려 보니 이 책을 볼 독자들은 아이들인데 어린이들이 읽기에는 작품이 너무 길다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게 되었죠. 출판사마다 비슷한 이유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거절하였고 그렇게 총 12번의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 출판사를 돌아다니다 13번째로 찾아간 작은 출판사인 블룸즈베리를 찾아가게 되는데 우선 1권을 500부를 발행하게 되죠. 그런데 500부를 출판하자마자 반응은 아주 뜨거웠고 처음 출판된 책들을 판매하고 롤링이 손에 쥐게 된 돈은 1500파운드, 한화로 260만원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작은 출판사에서 좋은 성과를 낸 롤링은 이제는 아이의 신발을 사줄 수 있다는 소소한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해리포터의 전설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죠. 편집장은 1세부터 좋은 성적을 낸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보며 기뻐했고 앞으로 5만부도 판매할 수 있다고 기대하던 차에 빠른 속도로 10만부 판매량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정신없이 팔려나가는 해리포터 시리즈는 후속편이 나오면서 금세 1000만부, 1억부도 넘기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해리포터 시리즈는 1년에 한 권씩 4권까지 내며 5권부터는 2년에 한 번씩 출간되었죠. 해리포터를 거절했던 수많은 출판사보다 그 규모가 훨씬 작았던 영세 출판사인 블룸즈베리는 이 시리즈로 그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가인 롤링뿐 아니라 편집장과 관계자들도 수익 대박을 누리게 되면서 수백억 자산가가 되기도 했죠. 롤링은 처음 4권이 출판되는 동안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며 전 세계적으로도 수십 개의 상을 수상했고 영화 계약을 이루고 나서는 국내 팬들로부터 영국 내에서 닌텐도를 이겼다고 자축하기도 했죠. 해리포터 시리즈가 처음 출간되었을 때 아시아권의 출판계에서는 그리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내에서는 드래곤 라자라든가 파이널 판타지 등 한일을 대표하는 판타지 소설과 게임이 이미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었던 만큼 서양의 정서와는 다르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영미권의 나라들 못지않게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많은 팬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오사카에서는 테마파크인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호그와트의 구현뿐 아니라 주인공들이 쇼핑하던 마법사들의 상점까지 그대로 만들어 놓아서 전 세계적으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도 했죠. 롤링은 해리포터의 성공 이후 2001년에는 6살 연상의 마취 전문의 닐머리와 재혼해서 두 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또한 작가로서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모교인 엑시터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명예 문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죠. 그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영국 부자 상위 100위권 안에 진입하게 되었고 작가로서는 보기 드문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롤링은 정치적으로는 좌파 성향을 갖고 있으며 노동당을 지지한다던가 평부모 및 빈곤 아동 지원단체에 거액의 금액을 기부하며 영국인 기부 2위를 달성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녀도 유명해진 만큼 행보에 있어서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죠. 자신이 생각하는 영국 내 어려운 가정이나 노동자층을 제외하고는 중산층이나 명문 가문 집안에 대해서는 나쁜 사람이라는 편견을 작품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시아인과 아프리카인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행보는 그녀가 말하는 평등 기준에서 이중적인 잣대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해리포터의 작가로 잘 알려진 J.K. 롤링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